자, 그럼 또 계속해서 이번엔 또 어떤 코너가 기다리고 있는지 볼까요? 궁금하네요. 통행금지요. 네. 야, 진짜. 오, 통행금지가 있었네요. 그러고 이게 아니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반복을 안 한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 12시. 사이렌 울리면서 12시에서 4시까지. 네. 그 사이에는 못 움직이는. 네, 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네. 어떻게 뭐 기억나는 일들 많겠지만 네. 통행금지 못 생각나는 것 같은데 사이렌이 울리면 에이, 저희는 뭐 통행금지 일단 울리면 저희야 뭐 그냥 집에 있었죠. 얌전하게 방? 아 얌전하게 근데 이게 목소리에 떨림이 약간 저요? 네. 원래 목소리 약간 떨려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성우 고은정 씨라고 있었어요. 네. 있죠, 있죠. 그분 목소리 비슷해요. 아, 이 떨리는 그 매력이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네. 저 본 것 같아요. 네. 어디 경찰서에서 같이 같이 경찰서에서 같이. 경범으로 네. 아, 경범. 조금은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아닌가. 아, 저는 범생이라서 범생이 알죠? 네. 범생이라서 그런 데는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이쪽 분들이 저기 보면 이렇게 청바지 입고 보세요. 뭐 바지도 밑단도 다 뜯어지고 그래서 그때 통행금지에 조금 추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행금지 네. 그 특히 네. 여성분들에게는 더더욱 부담됐던 그 시간 아니었을까요? 네. 정직해집시다. 네. 네. 저는 어려서 그때 통행금지는 오빠가 이제 안 들어오면 할머니가 막 걱정하고 계셨던 거 같아요. 이게 지금 의문스러운 게 12시에 그 업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에 11시 59분에 들어가서 그렇죠. 4시까지 있다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유 당연한데 그때는 그 저기 해방구가 그 관광호텔 나이트클럽밖에 없었어요. 아 관광호텔. 네 나이트클럽. 거기에 들어가면 아 그러면 네, 거기 괜찮았죠. 그러면 아, 근데 너무 모르는 척하신다. 아니 그게 아니죠. 기억이 좀 그러니까 관광호텔 그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때는 제가. 그리고 저는 호텔을 어떻게 접했냐면 그 디스코 DJ로 일하면서 호텔을 접하게 됐어요. 제가 85년 6년 이때가 아마 왕성했어요. 이태원 서비스맨스 클럽. 네. 터치나인, 해밀턴 호텔, 리버사이드, 이 호텔들이 전부 이제 이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이제 디스코 DJ, 개그맨 네. 디스코 DJ 1호예요, 제가. 그래서 그 활동하면서 많은 호텔을 다니게 됐고, 그때 이제 호텔을 접했지, 그 전에는 제가 뭐 여인숙이나, 뭐 이런 정도지 호텔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 여인숙이면 난 여자들만 들어가는 집인 줄 알았어. 그럼 뭐 저 곰탕은 곰이 들어가게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봉 선생님 진짜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시면서 제가 좀 공부도 잘하고 또 뭐 다른 쪽에서 재능이 많은 진짜 대단하세요. 네. 솔직히 제가 얘기할게요. 제 친구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관광호텔 나이트클럽 가자 그러면 안 가는 여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새벽 4시에 네네. 가야 되니까 그러면 좀 짓궂은 친구가 있어요. 좀 네.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할까 하고 좀 맞네요. 좀 많이 그러면 이제 12시 한 11시 반쯤 되면 막 택시가 그때 다 합승이 뭐 택시가 갑이고 맞다 합승 네 택시가 네. 갑이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자애는 발발발 떨어요. 빨리 집에 가야 돼. 얘 집은 동대문인데 기다려. 내가 책임지고 택시 잡아줄게요. 동대문! 택시가 다 차가 쭉 서요. 그럼 거기 팍 쫓아가. 그래서 동대문 지나도 택시 운전하는데 아저씨 마포 가세요. 쉿 가버려. 또 동대문! 쉿 가버려. 아저씨 영등포 가세요. 나중에 여학생이 네. 지쳐가지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로. 지쳐가지고 아유, 엄마한테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지. 공중전화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서, 아유,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러다 어디 있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엮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다. 남자들은 솔직히 그런 짓 했고요. 나 옆에서 가만히 툭 빗으려니까, 아우, 저 상대 은밀한 생각을 많이 하네. 저는 이런 생각을 못 했어요. 난 통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여자랑 같이 있는 생각, 아우, 끝에도 못 갔어. 그래, 뭐,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궁금하죠. 나는 아까 여인숙 얘기를 하길래,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술 많이 먹었죠. 많이 먹고 있는데, 나이트클럽 갈 돈은 없고,
먹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된 거야. 가지고 철상계 마찬가지로 여인석이야 여인석. 야 얘들아 우리 저 여자친구 집에 가자. 이만 네가 여자친구 어딨어? 아, 여인석이 여인석이 어디 여인석이야 가는 거야. 그때가 이제 어린데도 몸살 감기가 유행했었어요. 몸살 감기가. 네네네. 그때 당시에 한번 감기 몸살 걸리면은 진짜 온몸이 몸둥이로 두들 맞은 것처럼 몸이 아팠어. 그리고 뭐 열이 얼마나 나는지 여름날에도 손님을 덮어서 아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네. 한 3일 정도 있어야지 낫어. 지금 코로나는 그것도 못되지. 쐈는데 들어 앉았는데 방마다 이 베니아가 거의 베니아야 얇아. 옆방에서 코만 걸어도 잠을 못 자 내가 시끄러워서. 근데 가만히 예민하시군요. 아, 감기 몸살이 한자가 들어왔나 봐. 뭐 끙끙 앓어. 아, 야, 한자가 들어왔구나. 옆방에? 응, 옆방에. 그러다가 또 걱정이 생겨서 걱정. 또 갑자기 웃어. 이래 이거. 나갔지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벽 들어가니까 저쪽 방에 있었어. 누가 또 끙끙 앓어. 잘한다. 이게 뭔가 남은 게 생겼지. 젊었을 때 모르죠.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존경하는 분 있었어. 예. 백의의 천사, 하이트 트레스 엔젤, 나이팅게일이라고. 나이팅게일에서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켜줘야지. 하고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이걸, 혹시나 제대로, 야, 이거, 혹시 밤에 이 사람들이 잠자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전 진짜 저는 그때 마음에 어떻게 해서 도와주려고, 그 예. 나이팅게일 누나를 생각하면서, 네네. 밤새, 보쳤었던 생각이 나네요. 아, 정의의 사도군요. 예. 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바보였어. 이제 알았어요. 그 내가. 아니, 근데 여인숙이 옛날에는 이렇게 방과 방이 그치? 형광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방이. 그치? 형광등이 반반으로 걸쳐가지고 잠자려고 하면 아씨 좀 잠 좀 자게 그쪽에 스위치가 있는 사람 잠 좀 자게 이렇게 좀 불 좀 끝이 지켜주시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민수, 뭐, 여관, 모텔, 호텔 다 다니시는 분. 예. 아니, 뭐, 다방면으로 경험을 아니,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 리얼하게 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신발 올려놓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신발 올려놓고 선풍기가 이렇게 벽걸이 선풍기가 없어가지고 옆방에 이렇게 선반이 선풍기 있는데 선풍기가 떨어질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딱딱딱 해가지고. 그냥 밤새 두 분이 가서 그냥 얘기하셔도 될 것 같으시네요. 그만하셔도 좋겠어요.